만한 정당 중에 자유통일당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? 예, 먼저 이렇게 좀 혼란을 드린 것 같아서 잠깐 상황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이제 사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정치라는 세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어떤 시작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광훈 목사님께 미리 제가 자유통일당을 사실 올 수도 있었어요. 그런데 돌아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. 제가 자유통일당을 오게 된 계기는 딱 하나입니다. 제가 새로운 미래라는 그 신당, 저는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당이니까 뭔가 또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그 당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큰 파장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제가 솔직하게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그 뒤에 제가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.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. 이렇게 성령이고 이렇게 복음인데 우리가 그 목사님 설교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너무 그냥 이렇게 편견에 우리가 이야기했구나.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자유통일당을 입당을 하고 앞으로 이 당을 저희 젊은 세대들이 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령과 성경의 본질의 중심은 저는 반드시 저희 당의 기본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저희 보완해 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. 목사님 같은 스타일보다는 훨씬 더 유하게 네, 이렇게 해서 진행되지 않을까.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. 벌써 제 주변에 자유통일당 찍겠다는 사람들이 한 몇십 명 생겼습니다. 이유는 딱 하나예요. 네. 아니, 그렇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. 정광훈 목사님 설교 들어봤냐? 여러분 나가서 자유통일당 가입하라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. 그냥 목사님 설교 10편만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얘기해라.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에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. 그것이 제가 자유통일당을 들어오게 된 계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자유통일당에 들어오신 계기가 똑 부러집니다. 제가 알기로는 장씨니까 아마 장모 목사님의 딸인 것 같은데, 아버님 함자를 뭐 한번 이왕 또 이건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씩씩하게 아버지 이름 부를 수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누구시니 그냥 밝혀주시죠. 저희 아버지가 그다 아시는 저희 당대표님으로 계시는 장경동 목사님이십니다. 예. 혹여나 또막 아주 그냥 부녀지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둥, 뭐 아주 그냥 다 해먹어라는 둥, 뭐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하고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참 다양한 것 같아요.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삶이 있었고 또 저에게 주시는 부르심과 삶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쭉 지켜봐 주시면 저희 가족 안에 또이 자유통일당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괜찮습니다. 이 자유통일당은 부녀 유별입니다. 네. 말씀은. 아버지보다 낫다는 지금 평가 내려졌습니다.